go, go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강아지입니다. 오늘은 자동차 유리 음악 제거의 끝판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바로 스틸울.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쇠 수세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. 이 스틸 울은 미국에서도 되게 유리 같은 데에 유막을 제거하는데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뒤쪽에 보시면 제가 오늘 산 제품은 0000 그레이드가 좀 다르거든요. 어디 써 있었는데? 아, 여기. 지금 0이 4개. 슈퍼 파인 0000 요게 제 제일 부드러운 거고요. 밑으로 들어가면 0 3개, 2개, 1, 그 다음에 좀 거친 미디엄, 그 다음에 코어스, 뭐 엑스트라 코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요게 쇠수세미고 느낌은 약간 솜 같아요. 근데 솜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그런 느낌입니다. 기존에 글라코, 유막 제거로 유명한 글라코하고 그 다음에 감자 이런 것들로 시공을 해봤는데 얘네가 사실 할 때는 좋은데 한 2주, 3주 정도만 지나도 바로 또 유막이 생기곤 합니다. 지금 제 와이프 차 앞으로 왔는데요.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막이 바로 보입니다.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. 한 달 전에도 했는데. 해서 제가 오늘 요 스틸 울로 한번 시공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여기를 잘라야 되니까. 이런 식으로 돌돌 말려 있거든요. 한 적당량, 한 100원어치 정도만 잘라서 한번 해볼게요. 이거 작업을 하실 때는 그 윈덱스 같은 거를 이제 불길을 좀 있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그냥 닦아주시면 돼요. 그리고 닦다 보면 그 윈덱스 같은 걸 뿌려놓으니까 얘가 지나간 부분하고 안전한 부분을 확실히 구분을 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혹시 뭐 이런 철수세미로 유리를 닦아서 스크래치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유리에 기스가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. 한창 뜨거울 때 하는 거라 금방금방 물기가 마르네요. 저쪽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. 대략 시공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한번 해봤으니까 여기 한번 더 하고 저쪽에 한번 더. 와이프가 비 올 때마다 앞에 유막 때문에 불편하다고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 BMW도 한번 시공해야 되는데 와이프께 먼저. 저는 얼마 전에 글라코로 한번 했었거든요. 근데 벌써부터 유막이 조금씩 생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5월 8일날 했었는데 자, 대충 했고 한번 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
그 와이퍼 자국이 여기 막다 생겼었는데 지금 물이 되게 이분하게 이렇게 잘 내려가는 것 같아요. 느낌은 뽀드득뽀드득 유리도 뽀드득뽀드득 하고 글라코랑 감자랑 했던 것보다 느낌상은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차 안으로 들어왔고요. 차 안에서 봤는데도 유리가 굉장히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. 한번 워셔액을 뿌려보고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대박. 소리가 보이세요?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. 와, 처음 샀을 때그 느낌 그대로. 이거 강추합니다.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 스틸 울 2,000원짜리 구매를 하셔서 갖다 놓으시면 아마 1년은 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실제 시공을 해보니까 글라코나 감자보다 훨씬 좋은 것 같고, 그것도 뽀드득뽀드득 그리고 스크래치도 전혀 없어요. 역시 전문가들이 많이 한다라고 하더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. BMW도 마저 시공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